우리는 자신의 외모나 성격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나의 몸속 어떤 위치에서 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죠. 당신이 과학을 조금 배웠다면 DNA의 일부 분절이 자신의 염기 서열을 담은 작업지 시설을 리보솜 공장으로 보낸다고 할 것입니다. 공장에선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찍어내어 단백질을 조립하죠. 그럼 이것을 유전자라고 해보죠.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이면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작업지 시설가 공장으로 가기 전에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필요한 부분을 이어붙이는 스플라이싱이 일어납니다. 이때 멀리 떨어진 부분과 붙기도 하고 다른 염색체의 지시서와 붙기도 해요. 그럼 동일한 유전자에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제조 지시서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유전자로 생산된 단백질이 반대 기능을 가지기도 하죠. 세포의 기능에 따라 동일한 유전자가 다른 단백질을 만듭니다. 동일한 기능의 세포와 동일한 유전자라도 다른 사람에게선 다른 단백질이 생산될 수 있어요. 이것은 유전자, 유전자의 주변 환경, 당신의 경험, 당신의 외부 환경 등과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을 결정한 것이 유전자라면 이것은 몸속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곳에 존재했던 것이죠.